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동차 판매량 순위를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분께서 전기차 순위와 보조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도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상황인데요. 대체 어떤 전기차가 많이 팔렸는지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성차 전체 중 전기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작년 드디어 점유율이 5.8%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휘발유 차량 대신에 전기차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주요 국가 기준으로 본 4년 치추의 자료인데요. 역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유럽과 미국이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강국 일본을 제치고 열심히 미국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위 자료를 자동차 그룹별로 살펴볼까요? 2021년까지의 판매량인데요. 역시 테슬라의 독주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상해 기차가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점유율이 높은 폭스바겐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현대는 비아디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상황일까요? 2022년 상반기 집계에서는 비아디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테슬라와 상하이 자동차가 잇고 있습니다. 현대는 폭스바겐에 이어 여전히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다음은 올해 1분기 모델별 출하량 점유율인데요.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내수 시장을 꽉 잡은 홍광 미니가 3위에 올랐습니다. 워낙 테슬라와 중국 전기 자동차의 기세가 거세서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는 못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세계 기준이고요. 이제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까지의 자동차 모델별 판매량 추이인데요. 아이오닉5가 1위를 지킨 가운데 포타2와 EV6, 봉고 EV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외국 전기차 중에는 모델3가 5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내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에서도 역시 현대와 기아가 꽉 잡고 있네요.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 순위와 지역별 보조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는 테슬라의 모델3입니다. 가격은 7,034만원에서 9,417만원 사이 수준인데요. 1회 충전 시 383에서 48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화면의 차트는 타구에서 제공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의 각 지역별 모델3 가격인데요. 차량 가격을 8,039만원으로 잡았을 경우의 상대적 할인 가격입니다. 파란 선은 지역별 최저가이고 빨간 선은 최고가입니다. 지자체의 지원액이 각자가 다르다 보니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4위는 기아의 봉고3 EV입니다. 가격은 4,185만원에서 4,370만원 사이 수준인데요. 1회 충전 시 약 221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을 4,185만원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1,0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 초반대로 기존 디젤 모델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유가가 요동치자 많은 분들이 봉고3 EV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3위는 현대의 포타2 일렉트릭입니다. 가격은 4,060만원에서 4,274만원 사이 수준인데요. 1회 충전 시 약 221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기아의 봉고3와 스펙이 거의 유사해서 구매자 각자의 취향에 따라 구매하다 보니 판매량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한다고 하네요. 2위는 기아의 EV6입니다. 가격은 4,630만원에서 5,980만원 사이 수준인데요. 1회 충전 시 약 351에서 475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기준 차량 가격을 5,595만원으로 잡으면 4,000만원대로 일반 승용차에 비하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기름값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신규 차량 구매자들 중 가성비를 따지는 장거리 이용자분들에게 꽤나 어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1위는 현대의 아이오닉5입니다.
가격은 5,005만 원에서 6,135만 원 사이 수준인데요. 1회 충전 시 약 319에서 458km를 달린다고 합니다. EV6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두 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고민점은 실내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오닉5가 조금 더 넓다 보니 공간이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사면서 꼭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불편한 충전입니다. 배터리에 온전히 충전하기 위해선 완속 충전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대부분은 급속 충전을 합니다. 급속 충전이라고 해도 풀 충전일 경우 최소 몇십 분 이상이 걸리는데요. 이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죠. 또한 급속 충전으로 충전할 경우 배터리에 무리를 줘서 수명 단축이 일어나기도 하고 완속 충전에 비해 요금이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전기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는 워낙 많아서 쉽게 넣을 수 있지만 전기 충전소는 가까운 곳을 겨우 찾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면 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죠. 두 번째는 정말 전기차가 내연 차량보다 저렴한 건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까운 거리만 이동하는 출퇴근 차량이라든가 마트용 차량이라면 실제 사용하는 연료비가 적은 편입니다. 그 때문에 전기차의 비싼 차값을 전기라는 값싼 전기 비용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죠. 또한 사고나 기타 이유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는 시스템 단위로 부품을 교체하다 보니 수리 견적이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기차의 구조 특성상 배터리가 차바닥 부분 전반에 걸쳐 깔려 있는데요. 배터리 불량이라든가 사고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급속히 화재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소방서의 화재 진압 장비로도 불길이 잘 안 잡히는 탓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전기차 모델별 판매량과 가격 등을 알아봤습니다. 보조금은 때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도 하니 구매 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보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차량 이용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라 기름값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전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편리성 면에서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기능이 정말 실현화된다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동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시간 활용에 정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